아니 그러니까 5kg가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냐? 그러니까 날 잡으라고. 나는 거기 원체 1등이야. 뭐가 1등인데? 크기? 뭐가 1등이라는 거야? 뭐 힘이면 힘, 뭐 아무튼 뭐 기술이면 기술, 무조건 다 1등이야. 내 친구들이 내 손을 또 들어줬고. 야. 아니 잠깐만 봐봐, 얘기 좀 해봐.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? 많이 빼긴 했지. 아니 많이 살이 좀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 못했어. 아 그래? 아직 반도 못했어.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. 딱 빠진 만큼 더 빼야 돼. 아니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, 뭐라 해야 되지? 이뻐졌다고 해야 되나? 여자는 최고의 성형이 다이어트잖아. 지금 내가 딱 5kg 뺐다. 5kg가 빠졌는데 이렇게 이뻐졌다고? 이뻐졌다고 칭찬되게 오랜만에 듣는다. 아니 그러니까 5kg가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냐? 그러니까 날 잡으라고. 너가, 나는 몸이 좀 큰 줄 알았거든? 근데 살이 빠지니까 되게 왜소하네. 살 빠지면 왜소해지지? 이제 거의 그 지방동아리가 다 날아가니까. 근데 이게 저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정도로 빼서는 안 돼? 안 되지, 더 빼야 돼. 더 빼야 돼. 그걸 오빠가 왜 판단해? 아니, 내가 알았지. 그러니까 살을 더 빼야지. 이 정도 빼가지고는 뭐 다이어트라고 할 수도 없고. 오빠가 1kg라도 빼라. 나 1, 진짜 100g이라도 빼라. 지금 빠졌어. 요즘에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진 상태야. 오빠한테 하면 안 돼. 나처럼 왜 안 돼? 난 다이어트를 아니,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난 제대로 하고 있잖아. 근데 오빠가 뭘 한다고 판단을 해. 네가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. 그래,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. 열심히 하고 있어? 어, 천천히 빠지고 있어. 그러니까 천천히 빠지고 있는 게 문제야. 확 빼야 돼. 아니 뭐 아까도 보니까 막 닭가슴살이랑 뭐 두 개인가 먹더만. 맞지? 그것도 줄여야지. 하나 먹어야지. 아니 야, 배고픈 거 뭐 다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 어떻게 언제 빼냐? 그것도 줄일 거거든. 오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지. 뭘 안 해? 운동할 때 옛날에 다이어트 다 했는데. 그게 얼마나 힘든데. 힘든 거 알지? 할 거면 열심히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너 뭐 댓글들 보니까 좋은 댓글 엄청 달려.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시네. 근데 내가 또 뭐 듣는 소식통이 있는데 거기서는 너가 성격이 조금 안 좋다며? 뭐가 안 좋아? 너랑 나랑 아는 사람이 좀 겹치잖아. 그러니까 그런 동생들이 얘기를 해준다고. 성격이 아무튼 와 보통이 아니라는데 너. 근데 오빠한테 안 그러잖아. 성격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돼. 왜? 그럼 걔네들은 누가 그러는데? 아니 운동하는 동생들 있어. 거기 가서도 정말 깍듯하게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. 누구한테는 잘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. 난 내가 좋게 생각한 사람들한테만 잘하는데? 아니 그건 맞지만. 그럼 나 욕하는 사람들은 내 내가 그 눈밖에 난 사람들이겠지. 그럼 눈 안으로 모으면 되잖아. 그럼 사시대. 아니 그래? 그럼 중간으로 모으면 되잖아. 그러니까 나가서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. 뭐 누가 보면 잘하고. 아니 밖에서 잘하는데 왜 사람들한테 진짜. 야, 나한테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그러지. 밖에서 욕먹을 짓을 안 해요. 근데 난 들었어. 누구냐고? 또 지어냈지? 이걸 내가 왜 지어내냐고. 누구냐고 말을 못해. 아 야 얘기를 어떻게 하냐. 그럼 나도 그 사람의 욕을 하는 건데. 난 개편이야 일단. 내 편 아니고? 난 개편이지. 좀 꺼져라 그거. 이거 봐, 성격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. 성격이 이러면 안 된다고.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지 오빠가. 오빠가 뭔데 날 테스트해. 이건 오빠가 테스트를 했는데 이 첫 번째 통과,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어떡하냐. 꺼져. 그러니까 이거 나가. 성격이 나오는 거야. 여기서 성격이 나오는 거야. 테스트 너 탈락. 아니 셀카를 왜 이렇게 찍는 거냐. 여기 와가지고 사무실이 셀카 찍는 데냐? 여기 조명이 지금 딱 잘 나오네. 그리고 머리도 너 머리를 왜 맨날 그렇게 뒤에 플라스틱 해가지고 묶냐고. 플라스틱이라니. 뭐 하자는 거야? 나 이렇게 셀카 찍고. 그러니까 이거 봐봐, 못생겼잖아. 어? 왜? 아니 이것도 봐봐. 네가 머리를 너는 조금 푸는 게 어? 낫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? 왜 묶는 게 더 이상해? 푸는 게 나? 너는 조금 푸는 게 나은데 내가 예전부터 너한테 푸르라고 몇 번 얘기했냐. 묶으면 더 얼굴 갸름해 보이고 그래서 묶는데. 근데 얼굴은 좀 갸름해지긴 했는데 살을 더 빼야 되네.
더 뺀다고? 아니 어, 진짜 살을 아니 그게 뺀다고. 문제가 아니라 살을 더 빼. 야!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넌 살을 더 빼야 돼 지금. 오빠는 이렇게 맨날 짧은 바지만 이쁘지 마. 난 바지가 이거 하나야. 아 정말 이게 뭐야. 바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. 그리고 눈도 생각해도 생기지? 어디가 생겨? 오빠 그러면은 봐. 건강 안 좋아져. 손이 뭐야? 안 좋아진다고. 스키니진 있잖아. 그런 거 입으니까 다 거기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. 네? 나는 거기 원체 1등이야. 어 오빠 뭐 검사해 봤어? 검사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다 아무튼 1등이야. 무조건 1등이야. 뭐가 1등인데? 크기? 뭐가 1등이라는 거야? 뭐 힘이면 힘, 뭐 아무튼 뭐 기술이면 기술, 무조건 다 1등이야. 내 친구들이 내 손을 또 들어줬고. 야 근데 왜 거기에 찡기, 그 찡기스칸이야 뭐야? 어? 아, 찡기니까 긴 바지 좀 입으라고. 아, 좀 편 널널한 거. 그리고 너가 예전에 그 제로투를 친 적이 있거든? 근데 그거를 내 친구들이 보더니 자몽 씨는 제로투 너무 잘 친다. 아,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? 응. 누가?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계속 내 친구들이. 근데 너무 잘 친다고 하는 거야. 그래갖고 걔는 그 영상을 계속 본대. 영상으로 봤을 때나 그랬지. 실제로 보면 얘 되게 뭉치라고. 아니 제로투는 잘 쳐. 골반은 잘 튕겨. 어디 가나? 어? 나 골반은 잘 튕긴다고. 어디가? 어디 가나? 아 어디 가나? 어. 어. 아니 근데 나는 별로였거든. 영상 내려! 별로는 영상 내려! 그건... 내 거 찍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몰카 찍어놓고서는. 어. 아니 그거는 저기 뭐야 편집자한테 얘기해. 영상 내려. 조회수 더 올라가기 전에. 나 기계 진짜 할 줄 몰라. 그러면은 그 제로투를 잠깐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. 아니 볼 수가 있나? 뭐 있어야지. 뭐 어떤 게 있어야 되지? 내가 그냥 취했어? 어. 이제는 그렇게 안 돼. 너네 집으로 닭가슴살 한 박스 보낼 거야. 아니야 내 눈앞에서 지금 뭔가를 결제를 하든가. 향수 줄게. 어때? 향수? 어. 향수 나 지금 아는데? 그거는 섬유야 이제.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.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차에 새 거가 10개 있어. 차에 있다고? 어 차에 있어. 이거 줄게. 약속할게. 이거 줄게. 이건 좋아. 어, 냄새 좋아. 뭐야 냄새 이렇게 좋아. 어. 이거 줄게. 뭐 제로투 사달라고? 제로투를 좀 보여줄 수 있나? 난 제대로 본 적은 없어 사실. 앞만 보고 있었어. 너 제로투 출 때. 아 나를 직접 보겠다고?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한번. 왜 그래, 난 이거 노래 없으면 못 쳐. 자 노래 됐고요. 자 보여주세요. 아 정말. 그럼 이거는 내가 좀 직관을 해도 되나? 그래 잘하고 봐. 됐어! 야! 야 됐어! 야 여기서 갖고 와. 만족했어? 내가 눕는 건 진짜 그건 처음이야. 진짜로. 골반 잘 생기잖아. 아 그러네. 이거 잘한다고. 오 진짜네? 와 진짜 쟤를 사랑해. 뭘로 보고. 야 그럼 내 친구는 진짜 잘 본 거구나. 맞지? 영상보다 실물이 더 좋다고 전해줘. 이건 내가 무조건 전해줄게. 나 지금 깜짝 놀랐어.